자연스럽게. 혜지야, 미장크림 바르는 것 같아. 충! 총! 인민불현셔전에 선구주자가 이따구가 가져와가지고 지금. 그때는 설리같이 해달라 그러더니 지금 뭐야? 아이유. 완전 아이유. 그러니까 툭툭 타는 거 이거 말고. 가루섀도우. 크림은 너무 양 조절하기가 너무 힘들어요. 알았어, 알았어. 대세가 그 최하처럼 표현하는 게 아주 유행이거든요. 지금부터 호빵맨을 반빵맨으로 만들어가지고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어머, 이거. 이만큼을 발라놨어. 어머머머. 넌 숙취 같아 그냥. 이걸 또 블렌딩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. 그래서 제가 요즘에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아주 물든 제형을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. 매니큐어인데 완전. 자, 이렇게 흔드시고요. 네일처럼 한번 쓱 털어주시고요. 자, 봐요. 너무 이쁘지? 복숭아. 너무 이쁘지? 자, 어떤 방법? 꼬부꺼 언제 거예요? 어저께 거. 아이유가 지금 공식 석상에 레드카펫을 밟고 있어요. 웃어줘야지. 빵끝 웃어줘. 딱! 동공 바로 일직선을 그려주시고요. 그 다음 광대에서 가장 볼록 튀어나오는 기준점을 이용해서 바로 여기가 북구북구 존이 되겠습니다. 빗살무늬로 그려주셔야 되는데 직선으로 이렇게 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. 절대 안 돼요. 옳았구나. 옳았구나. 경례검법. 옳았구나 검법. 오빠 여기까지 긋는 거예요? 끝까지 긋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호빵맨처럼 되는 거예요. 솔 길이만큼 터치해 주시고요. 그 다음에 한 번 더 딱 뒤쪽으로 갔다가 다시 앞쪽으로 오세요. 끝나는데? 진짜 아이유인데? 너무 아이유 왔다.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엇꼬치 꼬떡 떡. 네가 나보다 더 잘 바르는 것 같아. 혜지의 예살. 자, 나도 얼굴에 부끄부끄 복숭아 그리고 싶다. 좋아요. 너 맨날 그렇게 넌 뭐냐? 맨날 호빵맨처럼 꽝꽝꽝 찍고 다니시는 분들 다 태그해주세요. 김기수 오빠랑 최하처럼 살래? 예스 그냥 살래? 최하처럼 살래요. 다음 주에 봬요. 빠빠이.